돔에서는 숙박할 때 500원인가 그러던데 여기는 100원. 아, 던전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고, 그럼 괜히 왔네. 자, 일단 레벨 올린 기념 세이브 한번 하고 다시 비밀 던전으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르트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을에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발켄 스발드 성으로 가면은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근데 돔에서 북쪽? 돔에서 북쪽이라 라크리모사 말고요. 라크리모사 말고 그 도끼 떨어져 있는 나무 사이. 일단 얘네 제끼면서 그거나 찾아야겠다. 이게 시점이 거지 같아가지고 매번 랜덤하게 바뀌어요. 시점이 지 멋대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분명 봤었어도 다시 볼 때는 못 찾고 그런 길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데들을 계속 시점을 바꿔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아, 네, 마법 조합하죠, 이 게임은. 자, 이런 데 다 와보면서 도끼가 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필드에 어딘가 있었어.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딱 그냥 나침반, 말 그대로 그냥 나침반이에요. 요런 데 올라가서 여기 나무가 약간 의심이 된다. 요런 데 딱 올라가서 요런 데가 여기네 역시. 뭐지? 불의 비약 획득.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잘 피해서 안으로 쏙쏙. 응? 어딘가 연결되는 통로가. 아, 분명 비밀 통로일 거예요. 빨리 가봐요. 잠깐 위험할지도 모르잖아. 확실히 조사한 다음에 들어와 보자. 아유, 다 큰 중년이 소심하긴. 얍! 말이야! 올그린, 괜찮으니까 들어와요. 나 온참, 들어와 봅시다. 자, 이렇게 비밀 통로에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게 세이브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깄네. 여기 타임어택이 있어가지고 게임 오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숨겨진 거 진짜 많아요. 막 던전이랑 특히 그 유명한 게 황금 사원이잖아요. 그런 거랑 막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나침반이 안 먹혀요. 요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이 길도 잘 봐둬야 돼.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봐둬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탈출할 때 이 길 따라 정확히 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잘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 뚫려있죠?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갈림길 일단 위로 가서. 여긴 막혔네. 막힌 게 아니잖아. 지나갈 수 있나? 잘하면 이거 지나갈 수 있게 생겼는데? 어쨌든 안 가봤던 길 위주로 쭉쭉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비밀 통로에는 개척자. 아, 근데 가끔 이런 게임들 보면은 버그로 막 지나가지고 그런 것도 몇 개 있어요. 이쪽 길이랑 저 윗길 있는데 이쪽 길은 맞아, 여기가 좀 길이 꼬였었지. 여기서 탈출 루트를 미리 봐둬야 돼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뭐 아이템 같은 거 있나 한번 봐두고. 아, 가시 면류관 그거는 한참 후에요. 지금 초반이라. 자, 여기가 마지막 필드인 것 같아요. 밝아져서. 아, 저기 보물상자가.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서 일단 작은 거부터 열어야 돼. 이거 휘엘 6개, 크로나임 6개, 디스말 7개, 에테르 4개. 자, 에테르만 해도 이거 5천짜린데 어마어마하게 주죠? 아이템을. 바람 비약 7개, 땅의 비약 7개, 물의 비약 7개, 불의 비약 7개. 이거 다시 열었을 때 뭐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여기 아닌가 보네. 그리고 요게 미미. 아마 요 상자를 제일 마지막에 따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던전에서 못 얻은 거 없겠지, 설마?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키틀 버스트! 이것만 잘 들어가면 돼. 딴 거 다 빗나가도. 아, 그 빨간 모자? 바리사다랑 활.
그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고성 갔다 온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이따 한번 그 거기 가면 다시 베르가모 가면은 한번 해볼게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아큐라스도 복음이 나쁘진 않구나. 복음이 괜찮은 편이구나. 예전에는 별로 이런 거 못 느꼈는데 복음 괜찮네. 자, 이렇게 얻어주고 여기도 아이템 3400길드 리페어 키트 점점점 다시 열어도 없고. 자, 유상자다면 아마 타임어택이 시작이었는데 타임어택을 못할 것 같으면 요것만 냅두고 그냥 가면 되겠죠? 어, 뭐야, 보관함이었어? 그럼 다른 데란 말이야? 아니면 여기 나가선가? 자, 일단 인벤토리는 한 40 정도 여유가 있는데 슬슬 이제 느끼긴 해야겠다. 부처나이프, 목검, 손도끼, 만드, 잘라비아, 페타소스, 클로즈슈류, 요런 쓸데없는 그 무게 먹는 것들을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크리스, 이건 뭐야? 곤봉? 아, 저 이렇게 넣고 나가보면은 뭐야 이건? 책일, 동굴이 무너지려고 한다. 모두를 당장 이곳에 나가. 제한시간, 아 1분, 아 맞아 이거 되게 빡셌었어. 이 시간 제한이 되게 짧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저번 했을 때도 아마 게임 오버를 한 3번인가 당했어.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 여기구나. 이 시점 변환도 거지 같고. 아, 저 투청복이에요? 아유, 그거야 길 아는 사람이라 그렇지. 30초, 34초. 아, 나 일로 왔어, 씨. 하필 또 온 곳이 저기냐. 아까 그 문 대던 거기. 22초 갈 수 있나,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어어, 야, 왜 점프를 해야 돼? 그냥 가지면 어디가 덧나나. 여기 위.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가는 잠깐만, 올라가는 데가 없어. 아, 여기다. 아, 안돼 안돼 안돼. 나왔나? 야, 1초. 야, 1초. 아, 지린다. 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두워서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모두를 이상 없이 모두를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어째서 난데없이 멀쩡하던 동굴이 무너진 거지. 무너진 조짐은 조금도 없었는데 말이야. 자연 현상치고는 왠지 조작되었다는 느낌이. 엘리어드님, 뭘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야. 네? 아무리 이곳이 좁은 곳이라고 해도 그렇게 엉겨붙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좋은 말로 끝낼 때 떨어져라. 쳇, 빼기는? 자, 이곳에 볼 일이 끝났으니 갈 길이나 갑시다. 요렇게 이제 숨겨져 있던 동굴을 잘 클리어했고 여기서 나가서, 아우, 더럽게 안 나가진다. 여기서 나가서 이제 노가다 좀 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나가지지가 않아. 아, 알어. 좀 나가자. 설마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아, 이쪽이네. 아, 뭐야. 이래서 좀 그 각도를 좀 매번 고정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CG 레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마을에 돌아갈 때까지만 몬스터 잡다가 돌아가면 딱 발켄스발드 고성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될 것 같아요. 164, 136. 요거 마무리. 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쪽이었지, 이 맵에서는 뭐 남쪽이었지, 이렇게 외워야 매번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 게임을 막 진짜 허구한 날 맨날 하고 되게 자주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지도 같은 거, 어이구야, 텐지가 죽었네. 공략 같은 데서 지도를 보면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방향을 잘 잡으니까. 자, 이거 텐지 죽은 상태로 끝내면은 아마 경험치 못 얻죠? 자, 세이지. 이거를 텐지한테 매겨서 살린 다음에 끝내야지.
아무리 중년이라더라도 덤신 줘야지. 자, 이렇게 잡아주고 어디보자. 자, 이제 CG가 딱 한 전투만 더하면 레벨이 오를 정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르가모로 가면서 딱 한 판만 더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르가모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레벨도 다 올렸고 할 것도 다 했고. 약초를 주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 같아요?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거 먹어! 하고 던지는 막 그런 거? 어 이거 잡기 좋다. 텐지만 안 죽으면 딱 잡기 좋다. 예론 이거 잡고 나머지는 이거 다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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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요걸로 CG 레벨까지 딱 올리면은 이제 정규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20밖에 안 올랐어. 역시 잡기 쉬운 몬스터일 만큼 경험치도 되게 쥐꼬리만큼 주네. 어이구 나무 뒤에 뭐가 있었네. 나무 뒤에 표범이 있었네. 방어! 잡고 자 요거까지만 딱 잡아주면 CG까지 7렙이 되면서 발켄스발드 고성에 들어갈 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8, 9 정도 올린 다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 너무 지체할 순 없으니까. 자 CG가 윈드커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샤워 그게 제 기억엔 10몇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도 될까? 너무 레벨이 낮은 느낌인데 솔직히. 뭐 길 헤매다가 또 레벨이 오를 거기도 한데 걱정이다. 많이 걱정이다. 자 드디어 베르가모로 왔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르가모에 여기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 마을 처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얘네들한테 다 말을 걸었었잖아요. 이 중에 이 중에 여자친구가 사라진 애가 하나 있을 건데 어디 보자. 너 말고 입구 근처에 여자친구가 없는 애가 너니? 아닌데? 다시 말 걸으면 달라지나? 아닌 것 같고. 누구야? 모르겠다. 일단 찾아봐야겠다. 자, 쭉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야 돼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에 정보를 쭉 얻다가 그러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요런 꼬마아이들 울고 있는 아이 할머니가 엄마 갖다주라고 한 어항을 들고 가던 도중에 졸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어항이 난 엄마한테 난 아마 엄마한테 죽도록 혼나고 이불에 묶인 채로 바다에 던져질 거야. 우리 엄마는 혹시 계모가 아닐까? 으앙. 자, 깨진 어항을 마법으로 붙여준다. 모른 척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번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근데 1번 누나 정말 붙여줄 수 있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깨진 어항을 손에 들고 있어봐. 잘 안 되네? 마법사다! 뭐야 저 녀석? 마법사 성에서 내려왔다. 뭐지? 마법사 사람을 해치고 있다. 저쪽이다. 세이즌 필라. 이 잔인한 마법사 놈, 이곳엔 또 뭐하러 나타났느냐? 이번에도 저번처럼 네 뜻대로 될 줄 아느냐? 우리 마을 주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 저 잠깐, 당신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우리 이 마을에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웃기지 마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속을 줄 아느냐? 또 그 해괴한 마법으로 처녀들을 납치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니야. 오늘 너희들을 물리치고 처녀들을 되찾고 말겠다. 처녀? 납치? 그게 무슨 말이지 대체? 아 그러고 보니 저 눈부신 금발머리 수려한 외모는 마치 아 정말 나치범이 꼭 공화국의 엘리워드처럼 생겼잖아. 진짜 재수없는 나치범답게 외모도 엘리워드를 닮다니 정말 재수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 내가 엘리워드를 닮은 것은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바로 그 엘리워드니까. 뭐라고? 저게 엘리워드? 어쩐지 닮았더라니. 어쩐지 느낌이 싫더라니. 차라리 납치범이었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서부에는 무슨 일로 왔지? 세세히 보니 엘리워드가 분명하군. 그렇다면 납치범을 오해해서 미안하오. 그 점은 사과하겠소.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이오?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를 당신들에게 하나하나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 그보다
처녀 납치되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소문대로 정말 건방지군. 처녀들이 납치되긴 했으나 너희 동부 녀석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흥, 너희 마을 처녀들이 납치된 일이 너희들과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관계가 있는 일이다. 먼저 나는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해. 먼저 그 녀석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 녀석을 만나고 온 뒤 처녀들을 구한 다음에는 너희들 차례니까 기다리고 있도록. 자, 그럼 처녀들이 납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지? 흥, 잘난 척 그만하시지. 훗, 알량한 자존심 따위 내세울 만큼의 힘을 남아있는 모양이로군. 자신들의 마을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녀석들인 주제에 이런 때에 나를 만난 것을 행운을 알고 진심으로 부탁해볼 마음은 없는 거냐? 누가 너 녀석 따위에, 누가 너 따위 동부 녀석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냐? 이건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테다. 자, 모두를 갑시다. 잠깐만요. 전 제 딸이 납치되어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해봐도 모자른데 한번 믿고 부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안된 말이오. 처자는 동부의 수도 사람이오. 그것도 재수 없는 하인베르그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오. 맞아 맞아, 서부 차별 물러가라. 장기독자 하인베르그 물러가라. 이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실 당신들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종된 아이들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아나요? 바람의 문소리만 나도 혹시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화들짝 놀라는 부모의 마음을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당신들이 알기는 하냔 말이야. 흐흑. 이봐, 눈물은 거두지. 어딘가에 있을 당신의 딸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너희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잘 알겠어. 그렇지만 마냥 손만 놓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당신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엔. 당신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동안 납치된 어린 처녀들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까? 스스로 마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걸 1초라도 빨리 인정하고 동부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희 약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 아니까. 뭐 여기서 더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군. 나 엘리오드, 이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가서는 가문의 이름을 더럽힐 뿐. 어차피 내가 나서야 할 일이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든 내뱉어라. 우리도 자세한 경위는 잘 모른다. 그냥 밤마다 나이 어린 처녀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갈 뿐. 시체도 찾을 수 없으니 어딘가에 살아있긴 할 것이고, 소문에는 발켄스발드 고성에 감금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이 주변에서 사람들 감금해뒀다면 그곳밖엔 없을지도. 그래, 침착 가는 곳이 있다면 왜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 그곳에 뭔가 있나? 마물들이 딕실거려서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대요. 아주머니, 걱정 말고 계세요. 저희가 한번 그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만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쳇, 엘리워드, 그리고 너희들 기억해둬라. 우린 여전히 너나 동부 녀석들을 신용하지 않는다. 자, 갑시다. 요렇게 엘리워드랑 일행이 발켄스발드 고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마을에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막 요런 뒤에 숨어있는 아이템들이 역시 바로 있네. 요렇게 있을 거예요. 누구든 이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세요. 세이지 한계획들. 그러고 보니까 세이즈물 내가 거의 다 썼지? 도구점에 한번 가야겠다. 도구점은 아마 여기에 위층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아랫라인으로 한번 가보고. 도구점 요 아주머니 여깄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드리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는데 어떤 부탁이라도. 내가 뭘 시킬 줄 알고. 자, 여기에 2층에 있어요 아마 약과점이. 약과 도구점, 여기가 요 끝이었던 것 같은데. 자, 도구점에서 사람 살리는 아이템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해서 가겠습니다. 그 보스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구를 산다 봅시다. 근데 여긴 살리는 아이템이 없네? 에릭서, 해독제, 없네? 진통제, 가죽장갑, 쓸 게 없다. 이거는 스피드가 굳 떨어지고 다른 건 다 올려주네. 괜찮다. 야, 효율 좋다. 65밖에 안 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좋네. 아니, 사지마. 그렇다고 사는 건 아니고. 가죽장갑, 이것도 좋네. 이건 10 떨어지네.
나쁘지 않네. 한 개 정도만 사볼까? 막힌다 싶으면은 써야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템이 다 구려. 살리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총구석이라서 그런지 별거 없다. 자, 그리고 이 베르가모에서 점쟁이한테 한번 가봐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쟁이가 게마트리아 잡히네. 오케이, 게마트리아라는 곳에 있대죠? 게마트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마 여기구나. 네, 맞아요. 스피드를 웬만하면 깎으면 안되죠. 이보게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겠나. 청계가 얼마나 잘 맞는데, 혹시 점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늙은이가 여기 온 사람들 모두 합쳐서 천 길드 해줄 터이니 점계를 보고 가지. 훌훌훌. 점을 본다. 젊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셨구만. 훌훌훌. 이 늙은이의 오래된 노하우와 정확한 점계 방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할멈, 난 할멈의 노하우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 빨리 점이나 봐줘. 이런 코얌놈, 어린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할머니, 할머니 점계에 대해선 이미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그냥 넘어가주세요. 잉, 그래? 할머니 빨리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야 성질이 급하시구만. 나이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이지. 쯧쯧쯧. 어쨌든 점을 볼 때 주의할 점은 너희들이 이 늙은이에게 집중하고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정확한 점계가 나와.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점을 쳐보겠네. 그러면 먼저 건강하게 생긴 빨간 머리 소년의 점을 보겠네. 빨간 머리 소년? 에이, 탈머니 눈 나빠요? 제가 어떻게 봐서 남자예요? 전 여자예요. 조용히. 투덜투덜 정말. 요런 서브 이벤트가 참 많어 게임에. 얘야, 가까운 미래에 너는 너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 조심하거라. 그 이후로 몇 번의 고비도 올 것이다. 그 고비를 잘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랑을 너무 믿지 말아라. 쟤 무슨 점괘가 재수 없는 것만 있잖아. 그 다음은 하늘바람구름님 5개의 선물. 하늘바람구름님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잘생긴 노란 머리의 청년의 점을 봅시다. 훌훌훌. 훗. 근본적으로 원래 점 따윈 믿지 않지만 참고는 해두지. 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서브 이벤트인데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네는 말이야, 자네도 멀지 않은 미래에 자네의 자부심을 바쳐주고 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야. 그래서 자네의 정신은 스스로 허물어져버려 정신적 혼란을 겪지만, 자네는 그렇게 쓰러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야. 그러니 스스로 마음을 항상 굳게 먹어야 돼. 훗.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군. 역시 점이란 건 참고도 안 돼. 쓸데없어. 그 다음은 검은 머리에 험악하게 생기고 수염이 많은 중년의 점께는. 네? 저 말입니까? 훌훌훌. 당신 말고 누가 그렇게 생겼나. 근데 이런 점집이 좋은 점집이에요. 보통 점집들은 장사 잘하려고 좋은 것만 말해주고 막 사기로 말하고 그런 게 많은데, 자네는 훌훌훌. 당신은 고귀한 운명을 타고났군. 그러나 세상사에 휘말려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 그리고 자네는 그 누군가를 징후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네는 끝내 그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야. 정말 유용하군. 나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알아내다니. 그러나 그 녀석을 죽일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그 다음은 이제 한 사람 남았군요, 귀여운 아저씨. 할머니, 전 남자예요. 훌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귀엽구나. 휴. 이봐요, 저 할머니 빨리 이 녀석 점께나 봐줘요. 녀석 성질이 그렇게나 급해서야. 알았으니까 빨리 봐줘요. 우린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봅시다. 훌훌훌. 얘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얘야, 너도 멀지 않은 미래에 너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 의해서 죽게 될 수도 또는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야. 또 너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열쇠의 운명으로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또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단다. 헤헤. 설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훌훌훌. 이렇게 점괘를 보다 보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특별하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군요.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길 이 늙은이가 신께 빌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시길. 훌훌훌. 요렇게 점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사 다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뭐야, 전격 토정 비결? 이것으로 점을 봐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요약해가면서 후딱 넘길게요. 한번 봤으니까 집중해달라.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럼 먼저
텐지는? 제일 그냥 크게 큰 사람이라고 해달래. 똑같이 나오나? 스포전에 그대 전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 맑은 날씨에 번개 맞고 무심코 지나가다가 사고당한 형상. 금전운도 애정운도 모두 꽝. 전체적으로 봐선 왕재수 그 자체야. 동서남북 모두 불길하니 조심하도록. 정말 내 평생 점을 봐주었지만 이렇게 재수없는 전개는 처음 본다. 무슨 전개가 재수없는 것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운이 없나? 그 다음은 엘리워드 내용이 달라졌죠? 약간 창세기 전에 시빌라 할머니랑 비슷하죠? 그리 수려한 외모로 이제까지 많은 여자들 울렸군.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지만 자네는 나중에 자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니 빨리 마음을 고쳐먹도록. 멀지 않은 미래에 너희 자부심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야. 금전운은 어둡지만 애정운과 기운은 빵빵하군. 전체적으로 보아 너는 지금이 가장 전성기니까 나중에 많이 조심해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데 아까랑 비슷하네 얘는. 그리고 말이야 또 남자네 할머니 바보 아니에요? 전 여자라니까요. 초용이 이것도 뭐 똑같겠지? 어린 시절 맑은 햇살을 보아왔으나 조금이면 햇살이 더워지니 폭풍우를 만날 것이니 앞으로 조금씩 힘들어질 것이야. 그러나 잘 견뎌야 다음 햇살을 볼 수 있으므로 마음가짐을 굳게 가져야 할 것이야. 금전운과 기운은 괜찮지만 애정운은 너무 어두워. 천천히로 보아서 지금 그대로 너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애정운이 어둡다, 금전운이 좋다는 것은 돈이 많이 생긴다, 부자와 결혼해서 미망이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즈 다시 이 세 번 봤을 때 돈을 돌려주던가 이게? 그리고 앞날은 쫙 열렸을 것 같으나 너의 운명은 그런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험악한 곳을 헤쳐나가야 하는 불운한 운명이야. 꿋꿋이 이겨내야 빛이 보이니 금전운은 괜찮지만 애정운은 더욱 괜찮다. 그러나 기운이 안 보인다. 천천히 보아 그대로 운명에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전원이 또 다 재수없는 점괘가 나왔죠. 그래 한 번 더 도키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점괘인데 당신들이 미래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점을 봐주겠다. 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제는 미래구나 이게. 이 아이를 봅시다. 요번에 시즈 먼저네. 미래에 너는 농촌에 목축업을 하며 미망인 아내와 결혼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 것이다. 미망인 아내랑 결혼한다고? 아 미인인? 아 잘못 읽었네. 미인인? 미망인. 그 다음에 소년의 점을 볼까나 또? 말이야 이건 미래니까 이게 직접적인 스포가 될 거야 아마. 요번이 미래니까. 자 미래에 너는 어느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서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죽어 미망인 될 것이야. 나 이건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후 나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재산 아내 소유. 옷?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산으로는 병원을 세워 평생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 주어 후세의 길이 너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약간 이름을 마리아로 지은 떡밥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여기 살짝 나오네 이 부분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조용히. 이 부분이 진짜 떡밥, 진짜 제대로 된 스포네. 그 다음에 엘리워드죠? 이게 미래라서 미래 너는 쓰러진 옛 집안을 다시 세우고 기계에 대해 연구를 하며 살 것이다. 네가 만든 기계는 인기가 많아서 쉽게 돈을 벌겠지만 너는 건강이 약해져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쓰러진다. 그러다 심한 고통을 못 이기고 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진짜? 엘리워드는 자살하는구나 나중에. 오호 이런 거 몰랐네 나. 그 다음 텐지 훌훌.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 여기. 아이 똑같은 말이고 요건. 아 탈모에 걸려서 자살한다고? 아이 그 정도는. 자 그리고 미래에 당신은 못한 일을 끝마치지만 다시 가야할 곳에 있지 않고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다가 어느 고원에 도착, 그 고원에 정착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복수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하면 어떤가. 이건 약간 중간까지인가 보다. 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네. 신기하다. 뭐 다시 볼 수 있나? 자 이 세 번까지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세 번의 점을 보면서 이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 같은 거를 살짝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여관 2층에 그 아이템 받는 거, 그게 지금 바로 되나 한번 볼게요. 아마 지금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관은 아래쪽이죠?
여기서 한번 아이 내려가는 길 어디야? 네, 1500길드? 어디서? 그... 점술가... 점술집인가? 설마? 자, 여관에 가가지고 2층에 있는 아이템 좋은 걸 주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가 아마 지금 안 될 건데 지금 되면은 완전 이득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관 에레크트라 여기 위층 2층에 빨간 모자가 요방이었나? 요방 아니네. 잠깐만 템 털 거 있나? 없네. 이쪽에서 넘어가서 여기 있다. 깜짝이야. 지금은 안 되나 보다. 템은 털 수 없고. 뭘 원하는 거지? 되네. 아저씨 보고 실은 실큰 달라 그래. 그렇소. 세상은 다 그런 것이오. 하하. 컬럭컬럭. 에잇, 왜 자꾸 귀찮게 구려? 아, 원하는 게 뭐냐? 빨랑 말해봐. 최강의 검, 최강의 활 이렇게 나오는데 최강의 검은 아마 바리사다였던 것 같고 그 다음 활은 무슨 보우인데 이 중에서 뭐가 나을까? 어차피 세리는 없으니까 검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검이 아무래도 낫겠죠? 자, 저는 검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 여기 있소. 목검 한계획득. 자, 목검을 줬는데 여기서 계속 말을 걸어요. 에잇 모르겠다. 자, 가죠. 바리사다 한계획득. 요렇게 창세기전에서 자주 나오는 바리사다. 그리고 개미와 배추로 만든 샌드위치 먹어보셨소? 라고 나오는데 여기 엄청 유행 지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유행하던 건데 개미와 배추로 만든 샌드위치라고 그 노래가 있었는데 원래 원곡은 그게 아니지만 그거를 약간 우리나라 발음으로 해석해서 만든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되게 유행 지난 거예요 저거. 자, 아무튼 바리사다의 성능을 봅시다. 13의 공격력이 올라가고 방어력이 살짝 떨어지는데 대신에 스피드가 왕창 떨어지고 마법 쪽이 이건 마방도 올라갈라나? 마법 쪽이 완전 크게 올라가는데 거기다 크리율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네요.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이걸 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 아마 얘도 되지. 그리고 CG도 되지. CG는 안 되네. 그러면은 마리아밖엔 낄 게 없네. 자, 그냥 마리아 끼자. 아, 불러달라고? 빠밤빠밤빰빠라밤빰. 아, 그 음이 생각 안 난다, 살짝. 아무튼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전에. 자, 부르려고 해도 생각나는 거라고는 식서봐, 그럼 못 써, 막 그런 거랑 몇 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일단 이 벨가모에서 아이템 얻었고 그 다음에 비안슨 집이랑 그 다음에 술집 잠깐 주점 음치요. 예, 그죠. 저 음치죠. 주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점. 호프, 나 알아? 이리 와봐. 왜 이런 이름이야? 에잉, 한잔하러 왔나?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 나가게나. 장사는 하나도 안 되니 문 닫아야겠다. 라고 하네? 뭐야. 주점엔 이벤트가 지금 없구나. 자, 암튼 여기서 이제 발켄 스발드 고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세이브는 할 필요 없겠죠? 뭐 어차피 발켄 스발드 고성에 가면은 뭐 세이브 포인트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얻을 거 다 얻었고 살 거 샀고 이쪽이죠? 한번 가봅시다.